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봤지만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면서도 당하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인천 연수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112 관리팀 소속 경찰관이죠. 안지은 경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지은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은 경사입니다. 예. 자, 아침 일찍 인터뷰 하시기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니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경사님. 네. 이 보이스피싱에는 이게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네. 보이스피싱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사전적인 의미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법 행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메신저 피싱 아니면 몽캠 피싱 등등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요. 일반적으로 정의가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진화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네.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걸까요? 네. 서민 소상공인 지원, 대환 대출, 그 요즘 햇살론도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경찰, 검찰, 금감원. 그러니까 기관 사칭이 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요즘엔 또 뭐 아이를 납치했다 이러면서 하는 경우 폰이 망가져서 임시폰으로 연락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믿기로 접근을 하거나 대출을 진짜 싸게 해주겠다 하면서 서민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예. 특히 대출을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거의 40, 50대 분들이 많이 속으세요.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이율을 더 싸다고 하면 진짜 혹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경영자원금 신청 안내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 서민들 생활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카톡이나 문자를 진짜 구구절절 정말 진짜같이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예. 정말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아, 경사님한테? 네네. 근데 진짜 놀란 거예요, 저도. 왜요? 제가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아, 건강검진? 네네, 건강검진이요. 이야, 참 나쁜 놈들이네, 진짜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이고, 제 참. 결과가 문자로 통보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문자가 참.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아,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속을 뻔했어요. 속을 뻔하셨네. 뭐 링크 이렇게 누르셨으면은 그럼 제 정보 다 빠져나가고 또 그렇게 됐겠죠. 아, 진짜 무서운 네, 저는 이제 다행히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그냥 다 삭제시켜버렸는데 정말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절대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하다 싶으면은 112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나 경찰서로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그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범행 조직도 팀 형태로 진화해서요. 전직 텔레마케터와 은행원까지 고용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고요. 어허. 예전에는 막 중국인, 중국 동포 목소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아, 약간 이제 좀, 네, 좀 발음이 한국말이긴 한데. 네, 네. 네. 그런 목소리는 이제 옛말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범행도 한 번에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심지어 몇 달 까지 걸쳐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예. 특히 악성 앱을 휴대폰에 몰래 깔아서 사전에 정보를 모으기도 하고요. 진짜 같아서 정말 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앱을 설치하면요. 휴대전화가 원격 조정이 되고 그 위치가 더 노출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나 속아가지고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다 이렇게 주고 나서 아차 싶었다 하시면 당장 112로 신고하시거나 지구대 파출소로 가시면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도 다 안내해 드립니다. 예. 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람을 통해서 직접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잖아요. 요즘은 금융기관에서도 아, 그렇죠. 이 절차도 아. 네, 까다로워져가지고 아. 송금도 힘들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해 돈을 건네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요? 그 피해액은 네, 수천만 원 단위로 더 커졌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저희한테도 신고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하루 만에 걷어들인 한 사람한테 걷어들인 게 1억이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진짜 대단해요. 그 단 하루 만에 걷어들인 게 1억이에요. 그걸 직접 수거책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요. 수거 뭐요? 수거책이요. 수거책이 뭐예요? 수거책이요? 네, 수거책 진짜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하죠. 네, 그 보이스피싱이 요즘에는 범 조직적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 나눠져 있어요.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책이라고 해서 현금 수거책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수거책한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현금 수거책입니다. 예. 네, 현금 수거책들은 관리책이 지정해 준 방법과 장소에 가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송금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거책인데요. 이걸 본인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실제로 돈을 전달받고 입금해 주려다가 건거된 적이 있어요. 저희 경찰관들한테. 근데 딱 경찰 관사에 왔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막 항의를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울어요? 네. 아니, 내가 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을 모를까 하는 건데 아, 보통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얘는 그 생활정보지라고 있잖아요. 생활정보지. 네네. 거기 보면 구인 광고란에 단기 알바, 고액 알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다 이제. 네, 그죠, 그죠. 그런 광고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신청할 때 범죄인지 모르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모르고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뭐 사업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송금을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좀 중간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범죄랑 정말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을 딱 시작하는 순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죄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죠. 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경사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보이스피싱은 이제 피해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고 날린 돈을 갚기 위해 가족과 친지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피폐해지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이스피싱은 점 조직 형태로 총책과 상선, 콜센터가 외국에 있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우리가 경찰서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본인이 경찰 조사에 가담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담되는 건데요. 이 말에 당황해서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의심스럽다 싶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경찰관이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전화 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거절했습니다. 사무실이라서요.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일 수도 있는데 그걸 거절하셨어요? 아, 이 전화는 이제 직원분이 그래요. 전화온 거라서요. 네네. 아니 진짜 이 보이스피싱 얘기만 하다 보면요, 경사님. 네네. 이게 바이러스 퇴치하고 똑같거든요. 이 보이스피싱 네, 범죄자들을 이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퇴치를 할까? 이거를 없애면은 또 변이가 생기고 계속 맞아요. 변형되고 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아까 저 우리가 출경대 1부 때 미국 양형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아니 뭐 걸리면 뭐 저 들어가 가지고 뭐 한 1, 2년 살다 오지 뭐. 이렇게 네. 대범한 그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못하게 이 보이스피싱 네. 범죄자들은 뭐
뭐 감형되고 이래가지고 뭐 2년, 3년이 아니라 뭐 40년, 50년, 70년 이렇게 돼야 아,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양형이 높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 바이러스 퇴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퇴치 이게 참 이건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인천 연수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안지은 경사였습니다.